자꾸 무슨 알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돈 안 받을 테니까 허드렛 일이라도 써주시면. 손님? 더 얘기하면 화낼 것 같은데. 가게를 너무 오래 비웠네. 손님도 나가주시죠. 저는 지원이 형이라고 합니다. 27의 취준생이고요. 대학은 괜찮은데 나왔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심기일전 하려고 여행을 왔는데 그때 사장님 해주신 그런 얘기 듣고 감명받았거든요. 사람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럼 나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하나? 인생 철학을 배운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암튼 좀 더 사장님 옆에 있으면서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형 씨라고 했죠? 네. 나가세요. 네?